보시고요. 메모를 봐야지. 요거 나머지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거 빼버리고 뭐 지워놓고요. 자, 보시면 실매물가 해가지고 당연히 서울 쪽이 제일 비싸죠. 서울 쪽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평당 1억 5천 대지 뭐 그런 가격 500만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서울 근처가 제일 비싸죠. 인천부터.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디가 비싸죠? 부산이 비싸죠? 부산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뭐 이런 데 보면은. 그쵸? 분양 임박이라고 돼 있는데 뭐 평당 뭐 950. 그리고 뭐 부산에 이제 가면은.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토지 분양도 좀 지워버릴게요. 왜 가능하냐? 자, 풍수지리라고 얘기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형성되기 가능했고요.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화강하고 낙동강 있죠? 이쪽에 보면은 딱 보이시죠? 네. 그래서 민물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민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이 싼지요. 민물이 있는 대표 지역이 어디죠? 이제 이쪽입니다. 군산 쪽에 새만금. 새만금. 근데 오늘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만금 실거래가? 잠깐만. 여기에 매물을 보시면 새만금 매물을 보시면 보시면은 뭐 20만원 11만원 뭐 이런 것도 보이긴 하는데요. 새만금 이쪽 새만금 가까운 쪽 있잖아요. 그쵸? 여기죠. 여기가 이제 가깝죠. 자, 매물이 얼마 나오냐? 나오기 시작했냐? 새만금을 갖다가 막 지금 도시라고 얘기해 100만 나오기 시작하고요. 251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221만까지 이렇게 매물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여기가 그럴 가치가 있었나요? 민물이 있고 새만금이라는 이제 그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이제 200만 원 주고 새만금을 살 것이냐? 이제 새만금은 평당 2만 원 했던 만 원도 안 했던 땅이 지금 200만 원 이제 간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디냐, 새만금 다음에. 자, 새만금하고 아주 비슷하게 목포항이라고 써져 있는 이 지역 있죠? 이죠. 영산호가 보이고, 아주 민물 중에, 민물이 용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천사계의 섬이 바다의 태풍을 막아주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제주도하고 가깝습니다. 제주도를 향해서 또 뭐냐? 해저 터널이 계획될 예정으로도 또돼 있어요. 그런 지역이 바로 뭡니까? 솔라시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매물이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는 싸죠. 94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저기 대불강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3만, 26만, 뭐 19만, 19만, 26만 이렇게 나오는데 어저께 뭐 매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씩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만금보다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곳은 서남해안입니다. 왜? 일단 투자는 쌀때 하는 거입니다. 무조건 비싸고 나서 하고 나면 후회하는 거거든요. 투자는 쌀때 하는 겁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곳은 제가 봤을 땐 서남해안이 맞다. 네. 지금 호텔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경관도 아름다운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관광 레저 도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알기로는 목포 지역 같은 데 이제 신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쪽 아페도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선지가 개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잘 지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